자, 먼저 팝 퀴즈 좀 풀 게 있던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자, 문법 팝 퀴즈 두 가지. 5-3의 C와 5-3의 A. 먼저, 132. 132쪽.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 유형은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문법적 규칙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걸 기억해내는 거죠. I heard my dog barking 또는 to bark loudly 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도 바로 가보면 Tina saw her mom drinking drunk a cup of coffe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자르고 나서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은 난 들었다고요. 두 번째 문장은 티나가 봤었다죠. 뭐 시제는 둘 다 과거 시제입니다. 내가 과거에 들었고 티나가 과거에 봤습니다. 위에 문장 My dog 내 개를 봤, 내 개의 개가 내는 소리를 들었는 모양이죠. I heard my dog 당연히 barking loudly 해서 5-3의 C의 규칙대로 가줘야 되겠다. 그리고 끊어읽기는 다시 고쳐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다? 나는 크게 짚고 있는 개를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현재 분사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티를 내면서 물론 해석할 때 나는 나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을 들었다 라고 해석해도 의미 전달은 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동명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다 라는 건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나서 결정하면 되겠죠.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다. 그렇죠. Which was가 생략된 거죠. I heard my dog. 나는 내 개 소리 들었다. My dog은 my dog인데 뭐 하는 중이었던 which was barking loudly.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안 되고 만약에 여기는 멀티가 되겠죠. 바킹, 바크의 형태가 바킹도 되겠지만 바크라는 자, 그래서 가끔씩 여기다 바크를 써놓으면 어떤 애들이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바크도 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시제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야 너는 그러면 시제일치 시키는데 마이독은 3인칭 단수인데 여기 그러면 S라도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시제일치랑 아무 관계없이 to 없는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문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뭐였다? to 없는 부정사의 정확한 문법 명칭은 뭐다? 그래서 5-3의 C구조 지각동사일 때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할 경우에는 현재 분사나 원형 부정사로서 해야지 to 부정사로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드렁크를 고르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티나가 봤던 게 과거니까 엄마가 커피 한 잔 마신 것도 과거입니다. 저는 시제일치를 잘했습니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드링킹 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티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 어머니를 봤다 라고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는 뭔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 쳐다봤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Who was, that was가 생략됐다 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다른 형태로는 드링크도 선택이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5-3의 A입니다. 대부분의 동사가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라는 것을 말하다. 뭐 목적어가 무슨 행동하는 걸 원하다.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도록 강요하다. A 뭐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하라고 요청하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알맞은 형태로 하라 했습니다. 단 근데 뭐 5-3의 C든 5-3의 A든 5-3의 B든 7단원에서 했던 7과에서 했던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되는 게 이 녀석과 이 동작 사이의 관계를 꼭 따지라 했죠. 그렇죠. 무슨 관계일 때에 대한 문법이다.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능동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컨 해봤더니 뭐 얘가 투두다 두다 뭐 두잉이다 이런 소리 시컨 했는데 그 결정적으로 얘가 이 행동을 당하는 표현이면 이런 거 전부 다 아니고 PP형이 와야 되는 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도 따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유형도 알맞은 말을 알맞은 형태로 넣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나 라는 거. She told.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자, 그들에게 물을 절약하라고. 야, 얘들아 물 좀 아껴 써 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댐이 save water 합니까? save를 합니까? save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댐과 save의 관계가 뭐임을 확인하고 능동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to save water 해야 된다라는 것도 무조건 덮어놓고 수학 공식처럼 아 이거 to do지 이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They, she told them to save water. 그녀는 그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절약하라고 말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advised.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나에게 충고를 했네요. 근데 not이 있는 거 보니까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모양이에요. not to eat fast food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충고했습니다. He advised whom 누구에게 me에게 what not to eat fast food. 패스트 푸드 먹지 말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한 말은 뭘까요? 쌍따옴표로 바꾸면 He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You don't eat. 그렇죠. Don't eat fast food 또는 you shouldn't eat fast food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버전은 그렇게 바뀌겠죠.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한번 구경한 문법이 있는데 화법이라는 문법을 구경한 적이 있었어. 됐습니까? 이걸 보고 지금은 간접 화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he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don't eat fast food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는 직접 화법으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여기에는 하나 더 챙겨야 될 게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된다. never to do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하지 말라는 건 not to do, never to do. 그 다음에 Amy asked. 여기까지만 보면 Amy가 어떤 남자에게 물어봤다처럼 보이죠.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얘는 물어봤다가 아니고 뭐 했다? 그렇죠. 에이미가 그에게 요청했다. To turn up the volume. 뭐 해달라고? 볼륨을 높여달라고. 볼륨 좀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여기에 he가 turn up을 하는 겁니까? he가 turn up을 당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는 관계겠습니까? 오케이. 그것도 꼭 따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까지만 했고요. 전체 보기와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심화 학습은 못했죠. 자, 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그러면 제목이 뭐였다?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제목은 뭐? 윈터 스포츠고요. 우리는 이거를 다 배웠다 치면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s is? The Iditarod of the Trail Sled Dog Race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왜 도대체 왜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Why is it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s?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그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가 시작된 계기가 감동적이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형용사가 보이냐? The most heartwarming 가장 가슴 따뜻하게 느끼는 거야 만들어주는 이야. 그렇죠. 왜 이렇게 이상하게 꽈서 얘기합니까? 느끼게 만들어주는? 예, 맞죠. 느끼게 해주는 이니까 ing형 사용됐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글 쓴 사람의 기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목이 이런 거야? Heart warmed, touched, moved 되기를 원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목이 heartwarming.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특징이 현재 시제라는 특징이었습니다. 어떤 이벤트에 대한 팩트를 계속 얘기하죠. 그 이벤트의 이름이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1번 문장에 들어있는 거 In Early March 입니다. 1은 3월달입니다. 그리고 4년 뭐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처럼 개최되는 게 아니고요. annual event입니다. 매년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annual event라는 거 뭘 보고 할 수 있다? Every year라는 거. 매년마다 일은 3월 달에, 3월 초에 when에 대한 대답의 동호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3월 초에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akes place. 외워야 될 수고도 보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여기에 뭐 덩치가 큰 이란 뜻이 아니고 규모가 큰 이란 뜻으로 biggest가 사용되고 있죠. 규모 큰 sled dog race가 takes place, happens, occurs, is held in Alaska. 정보 두 번째 정보, 미국의 알래스카 주죠.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 세계에서 세계 최대의 개썰매 대회가 열립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행사의 이름을 이번 문장에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특징은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The race, the sled dog race is called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is the name of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있고요. 됐습니까? 이름이 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어떤 정보냐? 규모죠. 참가 규모. 됐습니까? 대략 몇 팀? 80팀 정도 봤습니다. 한 팀당 개는 최소 12마리에서 최대 16마리까지 한 팀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곱셈만 할 줄 알면 총 참가하는 최대 개의 마리수가 몇 마리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됐습니까? Take part in이라는 수가 보이고요. This race는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죠. 참가한다, join in 한다, participate in 한다. 여기는 day이기 때문에 두가 들어있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들이 참가한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 주는 정보는 출발지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starting point 나오고요. finishing point 나옵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데, anchorage에서 출발해서 놈까지 가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부과해서 anchorage에서부터 놈까지의 육로 거리가 나오죠. 육로 거리는 땅으로 갔을 때의 거리가 대략 얼마 정도 된다? 1800km 정도 된다. 됐습니까? 1800km면 서울 부산까지가 대략 400km 정도 되니까 엄청난 거리인 거죠. 됐습니까? 1800m 정도를 각 팀이, 의무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has to cover. cover가 특이하게 사용됐습니다. cover 뒤에 거리가 나와서 이동한다라는 뜻으로 대략 1800km를 이동한다라는 cover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자, 거리가 엄청 길죠? 거리가 엄청 기니까 당연히 걸리는 시간, 얘들이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갯썰매로 가니까 1800km를 갯썰매로 가려고 그러면 갯썰매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뭐 아무리 자기들이 빨라봤자 뭐 20-30km 정도 될 거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나오는데 시간 걸린다. 이번에 계속 동사가 여기에 take place 나오고요. 여기는 뭐 is called 수동태, 여기 take part in 나오고 여기 cover 나왔고요. 이번에는 take가 나왔습니다. take 뒤에 시간이 나와서 take가 제일 많이 등장한 것 같네요. take part in, take place, take 다음에 시간. 됐습니까? 그래서 the race can take. 걸릴 수도 있다. 여기 추측에 조동사 썼고요. 걸릴 가능성이 있다. may take, take can take. more than 2 weeks. 2주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 뭐 여기에 보면은 알래스카의 3월 초 날씨도 대략 뭐 추측이 가능한 거죠. 매우 고위도 지방이니까 우리는 3월이면 슬슬 봄이 오지만 알래스카는 아직 늦겨울이겠죠. 늦겨울에 뭐가 많이 발생한다? 스노우스톰스도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The teams often race through snowstorms.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소개, 이 Iditarod Trail Sled Dog Race의 마지막 소개가 되는 부분, 얘는 과거 시제입니다. 1973년도에 시작됐다라는 정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왜 시작됐는지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자, 요거 참 그거 선생님 깜빡하고 그걸 안 한 것 같은데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In memory of the dogs 요 부분 대신 쓸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단어할 때 기리다 라는 동사를 배웠습니다. 기리다 라는 동사가 뭐죠? Celebrate는 기리는 게 아니고 뭐 축하하는 느낌이고요. Celebrate는 우후 이런 느낌이고요.
잘했군 잘했다 와 신난다 라는 느낌의 이 느낌일 때 하는 게 celebrate고요. H로 시작하는 동사인데요. 그래서 in memory of the dogs 대신 쓸 수 있는 게 to honor가 있죠. To honor the dogs 됐습니까? honor 뭐하다? 기리다 됐습니까? in memory of the dogs to honor the dogs that saved Nome. 뭐 문법적으로 주격 관계 대명사도 보입니다. 그래서 Nome을 구했더니입니다. 여기에 encourage 있으면 이상함을 감지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that saved Nome 했었던 dogs를 in memory of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1973년도에 began 했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최상급이 들어있는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s 였고요. 첫 문장은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얼마나 자주 한꺼번에 들어있죠? 언제 3월 초에 매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최상급 들어가죠. 누가 다 우리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썰매 대회가 뭐한다? 개최된다. 이 수거 외우라 했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붙어있죠. 어디에서? 알래스카에서. 그래서 언제 얼마나 자주? In early March, early March, every year. 누가 다 최상급이니까 뭐부터 있어야 되겠죠? Biggest sled dog race가 다 takes place.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가 takes place 한다. Where? In Alaska에서. 얘는 이상하게 끊어 이렇게 표시해놨네. 예.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떤 정보가 있는지 꼭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아이디타 로드 슬랫 덕 레이스는 세계 최대 규모다. 매년 3월 초에 열린다. 매년마다 열린다. 됐습니까? 알래스카에서 열린다. 정보가 최소 4가지 이상이 들어있어. 뭐 takes place 대신에 happens, occurs, is held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장 시작은 What is the name of the biggest world biggest sled dog race에 대한 대답인데 뭐가 들어있죠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다음 문장의 특징은? 다음 문장의 문법적 특징은? 수동태죠. 준비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불린다? It is called what? The idea of the trail sled dog rac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도 대충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음 문장에 있는 정보, 다음 문장의 정보는 대회 규모죠. 참가 뭐 인원은 아니 인원도 있겠지만 참가 팀 수와 팀마다의 개의 숫자, 최소 숫자와 최대 숫자가 보이고요. 여기에 외워야 할 수거는 무슨 뜻을 가진 수거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뭐하다? 뭐하다? 참여하다, 참가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를 안 만기려봤자 하면 뭐니까? 데이니까. 그래서 그 녀석의 형태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로 표현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최소 12마리에서 최대 16마리로 된 할 때 전치사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오케이. 대략 80팀. teams 전치사 전치사 from이야? to야? 뭐 개똥도 하나도 공부도 안 해봤네요. of 12 to 16 뭐 from A2를 여기다 씁니까? 12에서 16까지 할 겁니까? 여기다가? 어, 뭐뭐의 of dogs죠. 전치사들 좀 외우시라고요. about 80 teams of 12 to 16 dogs가 다 뭐 벙어리들입니까? 말더듬이들이야?
take part in what? This race. They take part in this race. 전치사들 좀 외우세요. 됐습니까? 대회 규모 얘기했고요. 다음 전달할 정보는 거의 어디서 시작점과 출발점. 그렇죠. 시작점과 출발점. 그리고 주어가 각 팀이라는 표현입니다. 각 팀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Each team은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의무 표현 들어있고요. 특이한 동사 썼고요. 대략 1800km 출발지 어디? 출발지 어디야? 도착지는? 오케이, 준비됐죠 그러면. 됐습니까? 누가 다? Each team has to cover. Has to cover what? About 1800 kilometers. Fro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이제 과거 시제 나올 차례인가요? 봅시다. 아, 이거네요. 됐습니까? take 동사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추측에 조동사가 들어가고요. and가 중간에 있습니다. and. 접속사 and가 들어가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눈보라들을 통과하여 라는 표현도 보이죠. 그래서 그 경주는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그 경주가 걸릴 수도 있다. The race can take what? More than 2 weeks. And the teams The teams often The teams often race the 초등학교 6학년들 데려다 놓고 수업하고 있습니까? 성질 내봤자 뭐하겠노. take 뒤에 시간 나왔고요. more than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반대말은? Never? Under. 또 다음 시제 다음 문장의 특징은 시제가 뭐로 바뀐다? 과거 시제로 몇 년도 시작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외워야 될 수거가 있죠. 뭐뭐를 기억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 그리고 관계 대명사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Began started when? Began in 1973. Why? In memory of dogs. 독수는 어떤? which 하면 틀립니까? who는 됩니까? 어? who 돼요? 근데 왜 who야?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나오고요. 주격관계대명사 특징 뒤에 동사 나오니까 형태 신경쓰라 했습니다. 자, 심화. 그래서 제목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 Okay,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과 how often에 대한 대답과 최상급 표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작. In early March. Every year.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akes part in이야. 참가를 하는군요. dog race가 in
In early March every year,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akes place in Alaska. 계속해서. It is called. The Agent Road Trail Sled Dog Race. It is cold가 되면 that is cold도 되겠고요. 인칭 대명사니까. 수동태니까 B 플러스 PP 나왔고요. 다음 문장. Part in what? This race. 뭐 읽다가 말래요 자꾸. About 18 teams of 12 to 16 dogs take part in this race. 계속해서. Each team. Cover. Cover what? 1800. About 1,800 kilometers. For at least 멀티 되는 게 보이네요. each of the teams has to cover. Each of the teams 안만 길어봤자 each of the teams books money. Each book 안만 길어봤자 it 단수 취급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o can take the race can take what? More than two weeks and the teams open race through snowstorms. 띄엄띄엄 읽을래요 그렇게? 띄엄띄엄 자꾸 그렇게 읽으면 이제 전부 다 빈칸으로 해놓고 한글 해석만 써놓겠습니다. 내가 이거 만들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니들이 띄엄띄엄 읽는 거야. 띄엄띄엄 어? through 빼놓고 그냥 snowstorms 이러고 있습니다. The race can take 멀티 되는 거 more than 2 weeks over 2 weeks and the teams open race through snowstorms. 그 다음 the digital race began in 1973 in memory of the dogs which is that saved had saved had saved what? 띄엄띄엄 읽지 말라고요. 아 안되겠다. 나중에 그냥 한글만 보여주면서 영어로 말하는 테스트도 해야되겠다. The digital world began in 뭐 어떻게 해도 뭐 제대로 어떻게 해도 뭐 제대로 공부 안 할 방법만 궁리하는. 그러면 난 또 그걸 또 잡아내야지. 다음 부분 자세하게 끊어읽기 형광펜 예측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누가 다부터가 아니네요. When one cold winter day in 1925. 누가 더? Terrible day.
Where? 오케이. 1925년 어느 추운 겨울날 One cold winter day in 1925 A terrible thing happened in Nome 끔찍한 일이 놈에서 발생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형광펜 칠할 최소 한 군데는 보이죠. 형광펜 칠할 거. 근데 나는 한 두 군데 칠할 거고요. 됐습니까? 세 군데 정도 보겠습니다. One cold winter in 1925 A terrible thing happened in Nome.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누가다로 시작되네요. 누가다 오케이. and 나왔고요. and 누가다 the disease가 다 kept 했다. what? spreading. 몇몇 아이들이 매우 아프게 되었고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 아이들을 아프게 한 그 질병이 계속해서 전염돼서 퍼져나갔습니다. The disease kept spread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한 두 군데 정도 보이죠? 경험한 칠할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문장 누가 더 아 그게 누가 답니까? The people of the of Nome needed what? How? Right away. 그래서 Nome 사람들은 필요로 했다 약을 즉시 접속사 번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누가 더 did not have what? Any medicine. 그래서 그 동네에는 전혀 약이 없었다. 오케이. Nome 사람들은 즉시 시급하게 약이 필요했었지만 동네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번 문장 요렇게 인데요. 요까지 갑시다. 12번까지 요렇게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3번 잠깐 볼까? 13번까지 가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7번부터 13번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0번 문장을 차려요. 오케이. 누가다로 시작되네요. 누가다 Someone had to get what? Where?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와야만 했었다. Someone had to get it. 어디에서? Anchorage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누군가가 그것을 Anchorage에 있는 병원에서 가져와야만 했었다. Someone had to get it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됐습니까? 9번 문장에는 뭐 칠할 게 뭐 하나 정도 보이죠? 한두 개 정도 보이고요. 10번에는 칠할 게 하나, 둘, 셋. 셋 정도 보이죠, 10번에는.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1번 문장은 누가다로 시작하지 않네요. Why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됩니다. 왜? Because of the heavy snow. 누가다?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그래서 심한 눈 때문에 갯설매 릴레이가 이어달리기가 갯설매 이어달리기가 유일한 방법이었다. 뭐하기 위한 약을 앵커리지에서 놈까지 가지고 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기차 타고 가면 되지. 뭐 차 타고 가면 되지. 그쵸? 그럼 내가 차 타고 가면 되지 왜 이러지? 몇 년도야 이거? 1973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1925년도에 차는 이제 막 자동차 역사가 몇 년이래요? 자동차 역사 뭐 광고할 때 보면 뭐 벤츠나 메르세데스 뭐 BMW 뭐 우리 차 역사 졸라 오래됐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 차는 몇 년 정도 됐대 지들이 차 만든 지 한 몇 년 정도 됐대 한 100년 정도 됐답니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00년 전이면 1923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발달됐을 시기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of the heavy snow, a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실용 문장 when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네요. 언제? Soon. 누가 다? The race to Nome이 다 began 다. 됐습니까? 그래서 곧 놈으로 가는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됐습니까? 11번 문장 현관펜 칠할 거는 하나 둘 셋 또는 넷 정도 보이고요. 그렇죠? 12번 문장은 뭐 할 거 있나?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하나? 계속해서 13번 문장 누가 다로 시작되네요. 누가 다 그게 누가 답니까? 21 dog teams were where? In the relay. 자 여러분들 be 동사 등장했을 때 선생님이 어떨 때는 쭉 여기까지 여기서 왜 안 끊을까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여기서 안 끊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끊었죠.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거 be 동사 무슨 뜻으로 사용된 거야 이거? 있었다라 뜻이죠 이거. 그러니까 뒤에 where가 나오니까 끊길 수밖에 없고요. 얘는 이게 합쳐서 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만 따지면 이거 몇형식이야 이거? 2형식이죠. 왜냐하면 보호가 있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보호를 합쳐서 동사로 봅니다 저는.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몇형식이야? 1형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끊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동안 구경만 하셨는데 그냥 구경만 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왜 저럴까 몰랐을 거고 그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아 선생님 여기서 끊는구나 라는 걸 관찰하면서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눈치챘겠죠. 1형식일 때 끊기는 것과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이 1형식일 때 끊기는 것과 2형식일 때 끊기는 게 뭔가 다르다는 거. 됐습니까? 자, 14번 문장도 그냥 살짝만 봐두겠습니다. On January 27, the first team left and the others waited at different points. 이렇게 돼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끊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여기에 끊을 거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설마 이거를 다른 형태로 써놨는데 모르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오케이. 아, 참. 아, 됐다. 오케이. 요 숫자도 좀 잘 봐두세요, 요 숫자. 됐습니까? 아, 이건 좀 이따 형광펜 칠할 때 하지 마.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요 녀석이 왜 사용됐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치사 빈칸 이런 거는 뭐 in 1925는 이제 여러분들 중2니까 안 해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errible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가르쳐 준 적 있고 반대되는 것도 가르쳐 준 적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ppened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내가 물어볼 건데 너무 무슨 로봇처럼 답하지 마세요. 로봇처럼 답하진 마세요. 내용을 보고 아 얘는 좀 이상 얘가 들어가면 좀 이상하다 또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뭐 in 구미 하듯이 in nom 하니까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925년 어느 추운 겨울날 끔찍한 일이 nom에서 발생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some children got very sick에선 got 대신 쓸 수 있는 거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some children got very sick이 1, 2, 3, 4, 5 중에 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 나오고 the disease kept spreading.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가 왜 이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혹시 뭐 5-3의 C처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 거 아니지? spreading도 되고요. 뭐 아니면 또 스프레드의 다른 형태 뭔가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몇몇 아이들이 매우 아프게 되었고 그 아이들 아프게 한 질병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전염돼 나갔습니다. 코로나가 쪼고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right away. Right away는 내가 어휘할 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얘기했고요. Right의 다양한 의미도 우리가 다룬 적 있죠.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어디에 나오겠어요? 클래스 카드 8단원 단어 해놓고 괄호 해서 영영풀이 돼 있는데 이거 한 단어로 돼 있는 거 나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몇 차례 본 적 있습니다. 그 한 단어 좀 길지만 여러 번 본 그 녀석이죠. 즉시 뭐 두 단어로 된 같은 말도 알려드렸고요. 한 단어로 된 같은 말도 알려드렸습니다. 약이 즉시 필요했다. 자 여기 이제 여기는 엔드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 여기는 벗이 들어가는 이유 당연하죠. 그쵸? 근데 여기에 번 넣어놓고 여기에 엔드 넣어놓으면 왜 모르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엔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 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The town did not have any 뒤에 생략된 말 재미없게 밑에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뭐가 보이냐? Not any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someone had to get it from hospital in Anchorage. 누군가가 뭐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그것을 가져와야 했었다. 일단 여기 뭐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건 전치사 빈칸 문제. 어떨 때는 of 블라블라 2였고요. 어떨 때는 from 블라블라 2였고요. 어떨 때는 from 블라블라 in이네요. 각각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전치사 빈칸 문제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had to get it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아 여기에 보면 여기도 get이 보이고요. 8번 문장에도 get이 보이고 여기도 get이 보이는데 이거 아까 전에 1, 2, 3, 4, 5 하기로 했었죠. Some children got their sick. 뭐 이것도 1, 2, 3, 4, 5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장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ad to니까 요거 had to get 대신 또 쓸 수 있는 표현들 우리가 그래머 타파 시간에 다룬 적 있죠. 됐습니까? 뭐 표현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는 무슨 형태가 없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it이 뭐 대신 왔는지는 안 해도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 7번 문장 Because of heavy snow, a sled dog race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에서는 일단 뭐 because가 of에서 안 되는 이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것 같아?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중요해요. 됐습니까? 내용적으로도 heavy snow. 저 앞에 뭐 이거 보니까 뭐 snow storm 뭐 이런 것도 생각나죠? 그 다음에 뭐 relay란 단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명형부 하고 싶은데 밑에 재미없게 쓰여 있고요.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또 전치사 뭐 익숙한 녀석 from A to B 보입니다. 앵커리지에서 놈까지 약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on the race to Nome began. Nome으로 가는 레이스가 뭐 레이스 써도 되고 레이스 대신에 쓸 수 있는 지금 내용적 원래는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단어는 레이스하고 동의어는 아닌데 내용적으로 얘랑 같이 쓸 수 똑같은 내용의 R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됐습니까? The race to Nome began. 그 다음에 21 dog teams were in the relay. 이 숫자 됐습니까? 오케이. 이 숫자는 저 앞에 나왔던 어떤 숫자랑 서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21이란 숫자는 뭐랑 구분해서 기억해두자. About 80라는 그 숫자랑 비교하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Around 80란 숫자랑 여기에 21이랑 서로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보면 막 그걸 섞어 놓는 애들이 있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할까? 테러블부터 할까요? 테러블. 뭐 같은 말 해볼까요? 어 bad thing
a terrible thing.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거 해보자. Awful 됐습니까? 근데 awful 쓰고 싶으면 on으로 바꿔야 되겠죠. An awful thing happened. A bad thing happened. A terrible thing happened. 여기에 terrific이라든지 amazing 이런 거는 반대말, wonderful, fantastic 이런 건 반대말이란 거 많이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의 단어 bad, terrible, awful. 그 다음에 happened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죠? 일단 시제가 과거니까 took place 되겠죠. 그 다음에 occurred 되겠죠. 근데 was held는 이 자리에 오면 대단히 어색하죠. 그쵸? 왜 어색합니까? 선생님 저 앞에서는 be held, is held 된다더니 이번엔 왜 안 돼요? 이거는 어떤 행사가 개최되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행사가 아니죠? 됐습니까? 내용적으로 어색하다.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A terrible thing took place, occurred, happened. 됐습니까? 그럼 저 앞에서는 왜 됐어요, 선생님? 이거는 무슨 행사잖아, 행사. 됐습니까? 끔찍한 일이 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원에 대한 얘기. 자, 원에 대한 얘기는 뭐, 요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피리 소리도 들리고 크, 안데스 산맥에 와서 수업하는 기분이죠. 저 악기 이름 뭐예요? 피리다. 오카리나죠. 아, 내가 One day I met her. Someday I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그래,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어느 날, 언젠가는 이런 뜻이죠. 근데 얘는 무슨 시제랑 쓰고? 얘는 무슨 시제랑 쓴다고요? 미래 시제랑 쓴다고요? 언젠가는 나는 세계 여행할 거야. Someday. I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언젠가 나는 그녀를 만났었어. 언젠지 과거에 어떤 시점인데 정확하게 몇월 며칠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날 나는 그녀를 만났어. 됐습니까? 그래서 one day, someday 쓰는 느낌이 다르다란 얘기고요.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어느 추운 겨울날이라고 하려니까 여기에다가 원을 쓴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전치사 뭐 넣긴 넣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여기 전치사 뭐 하나 넣어야 될 텐데 그게 뭐죠? on이죠. 무슨 타임? 캘린더 타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on인데 on one cold winter day 발음이 좀 어려워서 빼버렸습니다. 만약에 얘를 어로 바꾸면 on a winter on a cold winter 어를 바꿨을 때 on이 올 겁니다. on a cold winter day in 1925 뭐 그런 얘기고요. 자 1, 2, 3, 4 우아비를 했었죠. 그래서 1, 2, 3, 4, 5 하면 뭐겠다? Some children got very sick. 이형식이죠. 그 말은 얘가 뭐로 바뀌어도 별 상관없다. Some children were very sick. 해도 큰 차이 안 나는 문장이고 형용사 보호가 사용된 이형식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왔을 때하고 got이나 turned나 became이나 하나 남았네. 그러고 왔을 때 turn, become, grow, get 뒤에 어떤 식이 오면 점점 변해가는 느낌의 이 형식이라 했죠. turned. Some children turned very sick, became very sick, grew very sick.
됐습니까? 여전히 이 형식 문장이다. 그래프는 이렇게 바뀔 거다. was very sick은 이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아, were very sick은 이런 느낌이다. 자, 그 다음에 spread가 왜 spreading 일단 되었는지부터 하면 여기에 kept의 목적어가 되려고 이꼬라지를 취한 거니까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동명사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앞만 길어봤자 it이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퍼지다가 ing 붙여서 퍼지는 것이 계속됐다. keep do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란 뜻이죠. 그럼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습니까? to spread도 있죠. to spread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됐습니까? 그 말은 keep이 성격이 누구 같다? enjoy 같다. 됐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얘 대신에 뭐를 쓰면 여기에 to spread도 됐죠? 여기에 뭐가 오면 to spread도 가능하게 되나요? 네. The disease continued to spread. continue 뭐 하다? keep doing 계속 뭐뭐 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kept를 썼을 때는 spreading 밖에 안 되지만 continued를 썼을 때는 to spread도 되고 spreading도 되고. 그래서 continue는 누구 같다? like 같다 라는 거 우리가 다룬 적이 있죠. 됐습니까? The disease continued to spread. The disease continued spreading. 전염되는 것을 계속했다. 그 질병이 계속해서 전염됐다는 얘기인데 문법적으로 kept의 목적어인데 kept는 enjoy처럼 ing만 가능하기 때문에 to spread나 다른 형태의 spread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ight away 뜻은 뭐고? 바로 즉시란 뜻이고 right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뭐 그 뜻이죠. turn right 할 때 right 아니고요. 됐습니까? you are right 할 때 right도 아니고요. right here 할 때 right이죠. right here의 뜻은 바로 여기. 됐습니까? right away 즉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두 단어로 된 건 right now. right now는 얘 때문에 못 씁니다. right now라고 쓸래 여기다가? 이게 현재 시제면 라인 나오겠지. at once 한 단어로 된 건 immediately needed medicine immediately 즉시 약이 필요했다. at once 필요했다. right away 필요했다.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Okay, any medicine 하면서 선생님이 뭐 하고 싶어졌냐? Any book, books, money? Any books, any money. 지금은 any money처럼 사용된 거죠. Any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약은 셀 수 없는 명사죠. 그 다음에 not any 처리해 주세요. The town. did하고 have를 합쳐야 되지 않냐 그러면 the town had no medicine. 됐습니까? the town had no 됐습니까? 약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but이 자연스럽고 여기는 and가 자연스럽겠죠. 아이들이 매우 아프게 되었고 그리고 질병이 계속 번진 거고요. 놈 사람들은 약이 필요했 즉시 필요했으나 그 놈에는 약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and 여기는 but인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it은 당연히 the medicine 대신 왔겠죠.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From 와야 되고 in이 와야 되는 거 이제 학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rom a hospital in Anchorage의 뜻이 뭐니까?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약을 가지고 와야만 했었다니까. 여기 당연히 병원으로부터니까 from a hospital이고, 병원은 병원인데 어떤 병원? 앵커리지라는 동네에 있는 병원이니까 a hospital in Anchorage니까 전치사는 빈칸 돼 있으면 다 처리할 수 있겠죠.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get이 연달아 나오는데 얘는 2형식이죠. 근데 someone had to get it from a hospital in Anchorage는 당연히 몇 형식이겠다? 3형식 동사로 쓰였죠. 됐습니까? 목적어가 하나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ad to get은 가지고 가야만 했었다라는 언제 무엇을 표현하는 표현이다? 과거의 의무 표현이죠. 그래서 had to ge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needed to get 있겠죠. someone needed to get it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그래서 뭐는 무슨 형태가 없어서 must는 과거 형태가 없기 때문에 can은 could, shall은 should. 물론 과거가 과거로 쓰이는 거 아니라 했어요. 형태적으로 may는 might라는 과거 형태는 존재하죠. will은 would 이런 것들. 하지만 must는 없기 때문에 과거의 의무 표현은 had to do, needed to do로 표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because가 못 오는 이유는 앞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에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여기에 더 헤비가 스노우한다 아니죠. 됐습니까? 주어동사 없는 어떤 것이니까 필요한 건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D로 시작하는 due to, O로 시작하는 owing to, on account of, owing to, due to, due to the heavy snow.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건 since와 as가 있었습니다. due to the heavy snow. why에 대한 대답 동어리고요. a dog sled relay 개썰매 이어달리기가 wa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었다.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Anchorage에서 Nome까지 약을 가져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get이 엉뚱한 형태로 있으면 여러분들 틀렸구나. to 부정사의 형태를 해야 되고 to 부정사의 형태를 해야 되는 이유는 wa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인데 무슨 의미로써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방법입니까? 뭐뭐 하는 것을 위한 뭐뭐 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뭐뭐 하기 위한 방법 됐습니까? to do의 네 가지 뜻 초등학교 때 했었죠.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세 번째 뜻이죠. 가져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방법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from하고 to 좀 이따 클래스 카드 할 때 좀 생각 좀 하시고요. 전치사들. 그 다음에 곧. 자, 약이 어찌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어? 약이 어찌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어? 바로. 즉시 필요하다 그랬죠? 바로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right away 하고 soon은 서로서로 잘 어울리죠. 바로 필요했다? 곧! 몸으로 가는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 encourage 있으면 왜 이상해? The race to Anchorage began. Anchorage. 자, 이거는 뭔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게 원래 긴 글이었어. 여러분들 교과서에 넣으려고 쓴 글이 아니고요. 긴 글이었고요. 여기에 뭐가 지금 후루룩 날아가 버렸다.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아, 이거. 여기에 뭐가, 이 사람 지금 어디 사는 사람들이야? 놈 사는 사람들이죠. 앵커리지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뭐가 후루룩 날아가 버렸을 것 같아 이 사이에. 이 사람들이 놈에서 앵커리지까지 가는 내용이 날아가 버렸어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네. 그럼 놈 사람들이잖아. 일단 어디 가야 되겠어.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그거 날리고요. 이제 뭡니까? The race to Nome began.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 가는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앵커리지에서 출발해서 놈으로 가는 레이스가 시작됐다. 뭐 후루룩 날아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1 dog teams were in the relay가 보이고요. 아 참, 뭐 그래서 뭐 여기에 레이스는 the relay to Nome began 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내용적으로 얘들 둘이 같은 뜻의 단어가 아니고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상 the relay to Nome 해도 상관없는 거죠. 맞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레이스는 누가 1등 하나 가리는 레이스죠? 아니에요.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1 dog teams에서 이 숫자를 기억하라고 했는 이유는 이거는 저 앞에 어떤 숫자? Around 80 teams of 12 to 16 dogs랑 비교하란 말이야. 네. 오늘날 IDTA Road Sled Dog Race에 참가하는 팀은 대략 80팀. 그쵸. 근데 이때 당시에 약을 구해오기 위해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출발해서 노브로 가는 대회, 아니 대회는 아니고 이 일에 참가한 개 썰매 팀 숫자는 21팀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 파악입니다. 클래스 카드로 넘어가기 위한. 그래서 대회가 시작된 건 언제고? 73년이고요. 이 끔찍 그 1973년도에 이 대회를 시작하게 만든 계기가 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몇 년도 일이야? 1925년 일이라고 연도가 여러 개 나오고 말 뭐 어떤 숫자가 여러 개 나오니까 막 섞지 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1925년도에 어느 겨울날이 있었던 겁니다. 겨울날이 있었던 일이니까 뭐 헤비 스노우도 나오고 스노우 스톰즈는 저 앞에 나왔었고 비슷한 시기에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7번하고 8번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이 질문은 What was the terrible thing? 이라는 질문이겠죠. 그렇죠? What was the terrible thing?의 뜻은 그 끔찍한 일이 뭐였었는지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 끔찍한 일이 뭐였는데 애들이 아프기 시작했어. 그리고 애들을 아프게 한 질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염됐어.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뭐 근육통을 앓고 뭐 이런 게 아니죠. 됐습니까? 애들이 뭐 피곤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질병, 코로나와 같은 질병입니다. 질병이니까 약이 있겠죠. 그래서 약이 어찌 필요했다? 즉시 필요했어. 뭐 약 먹으면 되지. 주사 맞으면 되지. 이렇게 해결하면 돼. 우리는 지금 그러겠죠. 지금 사는 사람들이 오, 야 이거 이 질병 약 있어. 오, 약 있어. 어 그러면 뭐 그 약 먹고 이렇게 치료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렇게까지 의료시설 같은 기반, 사회기반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1925년도 얘기죠. 됐습니까? 동네 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데 가서 약을 구해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동네에 놈의 약이 있다, 앵커리지의 약이 있다, 앵커리지의 약이 있고 그래서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됐습니까? 앵커리지는 어디에 뭐야? 엘래스카의 주도죠, 주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우리로 비유하자면 앵커리지는 그 경상북 도청이 있는 곳. 경상북도 도청은 어디에 있어? 안동에 있죠. 됐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옛날에는 어디 있었어? 대구에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대구에서 안동으로 바뀌었죠. 도청 소재지 같은 겁니다. 앵커리지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알래스카를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앵커리지가 서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돼 있겠죠. 논보다는. 그러니까 병원도 있을 거고 거기에 약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슬라드 옥 릴레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heavy snow죠. 폭설이죠. 폭설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방법인데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얘기하고요. 약이 급하게 시작하니까 빨리 놈으로 가는 레이스가 시작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참가한 개의 마리수가 나오고 있죠. 21마리가 참가했죠. 안 속네. 됐습니까? 21팀이니까 개 마리수는 거기에 곱하기 뭐 더함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21팀이 그 릴레이에 돕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은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그쵸? 오케이. 언제 1925년 어느 추운 겨울날에 누가 다 일이 발생했다. Where? 놈에서. 준비됐죠? 오케이. 언제? 아 이거부터 막 시작하면 되는군요. 아, 그렇죠. One cold winter day in 1925. 영어는 작은 개념부터 쓰죠. 우리랑 주소 쓰는 것도 정반대로 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One cold winter day in 1925. 누가 다? A terrible thing. 아, 셀 수 없는 모양이네요. A terrible things. 와, 난리치고 있습니다. 와, 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돼가는 모양이네요. Where?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드나? 누가 나부터 합시다. 어, 테라부터,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니들 뭐, 중학교 뭐, 0.5학년이야? 어? 어, 테라부 thing. An awful thing happened, occurred, took place in Nome. 자, 그럼 다음 문장은 당연히 뭔 내용이라고 했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된다, 우리말로? 무슨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누가 뭐 한답니까? 몇몇 아이들이 매우 아프게 됐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아프게 만든 질병은 뭐 했다? 빠르게란 말은 없는데요. 계속 번졌다 그러죠. 됐습니까? 뭐 빠르게를 넣어도 되겠지만 계속 번졌다 이 정도만 나옵니다. 그럼 누가 다? 예? Why the next graph?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it was because of disease kept some children from spreading. Okay. 뭐 to spread가 되니 안 되니 뭐 kept를 뭘로 바꿨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뭔 얘기로 시작하냐? 뭐의 뭐라 이러죠. 놈의 사람들 이러죠. 놈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필요로 했었죠. 뭘 필요로 했는데? 어찌 필요했는데? 즉시 필요했죠. 뭘 많이 필요해 이놈아. 급한데. 그 다음에 그리고 나오죠? 뭔데야? 그러나 그 동네는 전혀 약이 없었다. 나올 차례죠. 뭐 다 내래. 그래서 뭐 더 the people of Nome 다 needed what medicine how right away 접속사 but the town 아 갑자기 The town have 와우 뭐 모든 걸 다 깨는 단어 The town has도 아니고 그래 The town have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The town had no medici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은 과거 의무 표현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와야만 했었죠. 뭐를? 그거를. 그렇죠. 어디서? 어디로부터? 병원이죠. 병원은 병원인데 어떤 병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가 가져와야만 했었다. 그것을?
Summon. Shoot. What?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Where? From a hospital. 어떤 hospital? In Anchorage. Someone had to get it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뭐 전혀 공부를 안 했네요. 클래스 카드. 그렇죠. 학교에서 진도도 아직 여기까지 안 나가니까 이제. 나갔는데요? 오, 나갔는데도 이 모양이야. 그렇죠. 내 말 틀리니까 바로 얘기하죠. 그렇죠. 진도 아직 안 나가니까 못 하니까. 우리 나가는데? 나가는데 이 모양이야? 나갔는데? 응? Someone needed to get the medicine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렇잖아. 왜? 폭설 때문에. 누가 다? 영어로 말고 우리말로. 개, 썰매, 이어달리기가 뭐였다?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떤 유일한 방법? 약을 가지고 오기 위한. 어디에서 어디까지? 앵커리에서 놈까지. 됐습니까? 왜? 'Because of the heavy snow. 누가 나? 더. 아 미안. 어. A sled dog relay was the only way. 는 way인데 뭐 하기 위한? From Anchorage. 아, from Anchorage? 아, to get. 와, 환장하네. To get the medicine!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와, 무슨 뭐 초등학교 6학년 수업하는 것 같다, 진짜. 어? 뭐 약 드시고 왔어요? 어? 멍청해지는 약 드시고 왔습니까? 아, 피곤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피곤하면 오냐 오냐 해줘야 되는데, 그쵸? 피곤하니까 오늘 대충 하자,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은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그쵸? Ride over,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거 맞나? 모르겠다. 넘어가자. 맞네. 언제? Soon. 어떤 무엇이? 더? The race to Nome. 다? Began. The race to Nome beg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 나오죠.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How many teams were in the rela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21 dog teams took part in the relay. 근데 took part in 안 썼던 것 같은데. Were in the relay. Took part in 써도 되겠죠, 당연히. 21 dog teams took part in the relay.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시마학습. 자, 이제 과거 시점에 뭔 일이 일어난지 얘기하는 부분은 넘어갑니다. 어떤 언제? In 1925. 연도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어느? 1925년 어느 추운 날. 누구다? A terrible thing happened in Nome. 자, 읽을 때는 못 따라오겠으면 첫 글자만 써두세요. A terrible thing happened, occurred, took place in Nome. 오케이, 그 다음. 누가 더?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 got kept spreading 밖에 안 된다.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멀티 되는 게 보이네요. 멀티 되는 게 보이네요.
안 보여요? A few children. A little money, a few books 아니었나요? 음? Children은 지금 우리가 book, books, money 중에서 뭐 같은 애야 얘? Books 같은 애인데 a little이겠냐? A few children got very sick, grew very sick, turned very sick, became very sick,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Okay, got에 did 들어있으니까 keep에도 did 들어있는 kept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어떤 누가 다 needed what? Medicine, how? Right away. 접속사? But the town did not head. 아우, did가 빠가장 안 해도 head구나. 고집세다. any medicine.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right away,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멀티. 아, 해브도 되고 해도 되고 그래요? 아, 고집 진짜 세다. 멀티는 없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습니까? 아, 이것도 했어야 됐는데. 그치? 여기다가 이제 in Nome 이렇게 쓰면 때려잡을 준비는 되셨죠? 여기다가 in Nome 하면 얘기가 갑자기 이상해지죠. 분명히 이 앞에 the town이 Nome 대신 왔고 Nome did not have any medicine 해놓고 get it from a hospital in Nome 하면 미친 사람이 글 쓴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the medicine.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멀티 되는 건 예.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냥 계속해서 폭설 때문에 Because of the heavy snow. 여기 snow는 명사로 써왔고요. 누가 다 the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he way인데 뭐 하기 위한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because it snowed because 자, 이 부분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because it snowed heavily 됐습니까? because it snowed heavily because of the heavy snow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그래서 because it snowed heavily 밑에 있네요. Because it snowed heavily. 심하게 눈이 내렸었기 때문에. 누가 다 때문이니까 이번 because 써야 되겠죠. 금세 soon the race relay to Nome began다. 시작됐다. 곧 놈으로 가는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멀티 shortly before long 됐습니까? 그래서 soon shortly before long 무슨 뜻? 곧 금세 오래지 않아 before long 금세 shortly soon the race to Nome the relay to Nome began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다음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many dog teams were in the relay니까 21 dog이죠. 숫자 구분해서 잘 알아두라 했습니다. How many dog teams were? How many dog teams took part in the relay? 21 dog teams took part in the rel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시 광팬이 예측 끊을기.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언제? On January 27th. 누가 다? Left the and 누가 다? The others waited where? At different points. 그래서 1월 27일 날 첫 팀이 떠났고 그리고 다른 팀들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기다렸다. On January 27th, the first team left and the others waited at different points.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Driver of the 20th team. 건어는 20번째 팀의 몰입꾼이었다. 운전기사였다고 하면 안되겠죠. 됐습니까? 차도 아닌데 몰입꾼이라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서 몇번째? 그렇죠. 뒤에서 두번째죠. 됐습니까? 마지막에서 두번째 팀의 몰입꾼이었습니다. 건어 was a driver of the 그러면 뭐 1800 나누기 20일 하면 How long did one team have to cover 인지가 나오죠? 그렇죠? 뭐가 나온다고요? 이 계산을 하면 1800 나누기 21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How long did one team have to cover가 나온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데? How long did one team have to cover가 무슨 뜻인데? 얼마나 how long이 뭐 얼마나 오랫동안 되냐? 얼마나 긴 거리를 한 팀이 커버해야만 했었니? 하면 대충 요 정도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unner was a driver of the 20th team 이고요. 계속 이어서 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6번 문장 누가 다로 시작하네요. 오케이. 누가 다? Okay. 그래서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그의 팀에서 가장 강한 개는 발토였고 So가 나오네요. 접속사. 계속해서 So he made Balto his lead dog. 그래서 건어는 발토를 그의 우두머리개 이끌이개로 삼았다. 어우 형광펜 막 발사되고 있죠 지금. 됐습니까? 그의 팀에서 가장 strongest dog은 발토였고 그래서 건어는 발토를 그의 우두머리개 제일 선두개 리드독으로 삼았다. 오케이. 계속해서 원래는 뭐 팀 소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자주 끌으니까 계속 17번도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7번 문장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죠. 언제? When Gunner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누가 다? Heavy. That Gunne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딱 봐도 막 중요한 문장이죠.
그쵸. 여러가지 이유로 중요하죠. 맞죠? 10시험 문장 당연히 시험 문제 다양한 방법으로 출제하려고 막 선생님들이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이 문제 꼭 내야지 이러면서. 맞지 맞지? 어? 예. 당연하지. 냈겠지 그래. 맞습니까? 이 문장은 100% 나올 문장이죠. When Connor and Barton finally got the medicine, the snow was so heavy that Conno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와우. 그쵸? 그니까 어느 정도 거리도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기야 지금 대략. 30cm. 아우. 이게 30cm밖에 안 돼? 아. 펭귄이니? 오케이. 한 60-70cm 떨어져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리 그 정도로 지금. 그렇죠. 뭐가 내린 이런 걸 보고 먼설이라 그래? 폭설이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야말로 무슨 스노우? 헤비 스노우. It snowed heavily. Really heavily. Too heavily.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중요한 단어로 시작하네요. 오케이. 어떤 역경이 닥친 거죠. 17번 문장은. 근데 however가 나왔으니까 그 역경을 뭐 했단 내용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이겨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찌 however 누가 다 where on the trail. 그러나 발토는 길을 잃지 않고 길 어떤 경로를 계속해서 stay 할 수 있었다.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네요. 언제? Crossing a frozen river. 누가 더? 그들이 얼은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었을 때 발토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닭다리라도 발견했는 모양이죠? 닭다리다. 됐습니다. 이거 먹고 갑시다.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좀 먹고 갑시다. 거더씨.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20분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죠. 언제? Then. 누가 다? 끊었어. What? Ice cracking. 됐습니까? 그 순간 건어는 깨지고 있는 강의 얼음을 봤다. 됐습니까? 딱 봐도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케이. 20분 문장 누가 다로 시작하네요. 오케이. 누가 다? The whole team was saved. 오케이. Why? Balto stopped just in time. 됐습니까? 전체 팀이 구원받았습니다. 왜? 발토가 제 시간에 딱 맞춰서 멈춰졌기 때문에. 됐습니까? 발토가 딱 마침 닭다리를 발견하는 바람에. 발토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그치? 그렇죠? 닭다리 발견. 이거 먹고 가야 되겠다. 배고파 죽겠다. 근데 마침 저 우연의 일치였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25 문장.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나요? 언제? When Balto and Connor reached the final team. 누가 다? They were sleeping. 그래서 발토와 건어가 마지막 팀 위치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자고 있는 중이었다. 자고 있는 중이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을 텐데 확인했겠지 당연히. 됐습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23번 문장. 오케이. 누가 다? Whom? What? Okay. 건어는 발토에게 계속 가라고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Okay. 닭다리 두 개 줄게. 됐습니까? 더블. 그렇죠. 택시. 거기 안 가요. 더블. 오케이. 그럼 가지. 됐습니까? 더블 친 거죠 지금.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떤 여정의 과정을 쭉 얘기하기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뭐 24번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24번 문장에서 왜 멈췄냐. 24번 문장 읽어볼까요? Here'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발토! 면 재밌겠다. 그치? 그쵸? Here'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발토.
그쵸. 그럼 지금 요즘 같으면 막 유튜브 나오고 막 난리 나겠죠. 뭐 이런 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면서. 한 번 더 해봐. Here's the medicine, doctor. 됐습니까? 이 발토 써 있으면 이상하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 발토 써 있으면 잡아낼 자신 있죠? 네. 자, 그래서 광팬이 빠르게 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팀은 왼쪽 편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은 오른쪽 편으로 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The Others는 뭐 대시고 왔는지 하려 그랬는데,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건 왜 얘가 있어야 되는지입니다. 그냥 왜 and the others waited 하면 절대로 안 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얘가 왜 꼭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more different points? at different points.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서로 다른 지점에서. 여기에 the same 있으면 되게 웃긴 릴레이가 되는 거죠. at the same point 이러면 되게 웃긴 릴레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the same 나오면, 그렇죠? 이거 미쳤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Gunner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됐습니까? 왜 얘를 꼭 붙여야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그럼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됐습니까? 오케이. 지칭 찾기죠, 이거는. 됐습니까? was Balto.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여기 was 나온 거죠. so. 여기에 so가 와야만 하는 이유. 됐습니까? 나는 so가 꼴도 보기 싫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e. 지칭 찾기고요. 건어를 보고 암컷이야 수컷이야 라고 묻진 않겠죠? 건어는 남자죠? 건어는 건어는 이름으로 봐서 남자 아닙니까? 여기 남자 아닌 순간 이거는 그러면 이제 몰라요 이러면 이제 내가 할 말이 없어지네. 오케이. He made Balto his lead dog. 그 다음에 He made Balto his lead dog은 내가 뭐 하고 싶을 것 같아? 1, 2, 3, 4, 5 하고 싶겠죠. 됐습니까? He made Balto his lead dog.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lead라고 읽을 수도 있고 led라고 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뭐 led라고 읽을 때 무슨 뜻이 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알 필요는 없지만 그쵸? 그래도 이제 그런 단어도 있으니까 얘를 close라고 읽느냐 close라고 읽느냐 tear라고 읽느냐 tear라고 읽느냐 lead라고 있느냐, led라고 있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고 단어 편에서 소개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en Gunner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뭐 여기 when이 와야 되는 거 알 거고요. The snow was so heavy that Gunner could not see his own hands는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heavily가 왜 못 오는지 됐습니까? 왜 heavy가 와야 되는지. 그쵸? heavy 대신 쓸 수 있는 어휘.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에 heavily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오케이. 뭐 할 얘기 많죠? 이거 분명히 틀림없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잖아. 됐습니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마침 대략 몇 개 정도 있냐면요. 4개 정도 있어요. 4개. 뭐 원래는 뭐 그거 말고 훨씬 더 많은데 4개가 있으니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4개 정도 있으니까 다음 중 밑줄 친 이 문장과 같은 뜻인 것은 아닌 것은 골라라. 뭐 이런 거 문제 대비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ever. 자, 18번 문장 자체는 뭐 문장 삽입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17번 문장이 건어 팀에 닥친 위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however 뒤에는 누구 덕에 뭐 하는 내용 나와? 발토 덕에 그 역경을 이겨내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빈칸 문제도 나오고요. 문장 삽입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토 was able to stay on the train. was able to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고 싶었는데 밑에 재미없게 나와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표현은 통째로 익혀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경로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 뭐다? Stay on the trail. 됐습니까? 오케이. 길을 잃다라는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말이 만났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on 강. 뭐 얘는 왜 이 형태니? 얘는 왜 이 형태니?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쵸? 언 강을 건너고 있었을 때 발토 suddenly stopped. 오케이. 뭐 여긴 특별히 뭐 요런 것도 얘기해야 되고 요런 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then 세 가지 뜻 중에 뭐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의 형광펜 칠하고 요 녀석의 형광펜 칠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한테 읽으라니까 the river 이러고 끊튼데 the river ice입니다. 됐습니까? The river가 ice cracking 한다가 아니고요. The river ice가 cracking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the whole team was say 여기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왜 because of가 못 오는지와 because 대신 쓸 수가 있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시간에 딱 맞춰서 제때라는 표현이죠. 딱 제때라는 표현이죠. 딱 제때라는 표현 just in time 됐습니까? When about to hang on a reached. 자, reached 보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두 단어가 생각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reached는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물어보겠죠. The final team. The final team이니까 얘를 몇 번째 팀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final 대신에 뭘 써도 되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They were sleeping. They가 누군지 하고 싶은데. 됐습니까? 지칭 찾기. They were sleeping. 그 다음에 gonna told Balto to continue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ntinue on의 뜻이 계속하다죠. 그쵸? continue on이 계속하다니까 계속 아까 전에 조합해 뭐 계속 뭐뭐하다 뭐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그쵸? 뭐 그렇게 바꿨으면 뭐가 될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on January 27th 그래서 1월 27일 날에 무슨 타임? 오케이. 그래서 무슨 타임이라서 캘린더 타임이라서 전치사 몇월 며칠 날에 할 때 쓰는 전치사는 뭐? on이죠. on January 27th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여기는 January야. 저 앞에 무슨 몇 월 달이란 말 나온 것 같은데? 저 앞에 나왔던 몇 월 달은 몇 월 달이었더라? In the early March였나요? 그렇죠? 1년 3월이었죠, 그건. 구분해서 아시라고요. 됐습니까? 아디타 로드 레이스라는 그 행사는 3월 초고요. 이거는 1월 27일입니다. 당연히 3월 초에 더 춥겠죠? 아무 생각 없이 네 하는 사람이 있죠. 됐습니까? 1월 27일 더 추웠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eft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됐습니까? 첫 팀이 떠났다. 야, 더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 자, 지금 이제 the first team이니까 동그라미 몇 개를 그릴 시간 없으니까 21개 그릴 시간이 없죠. 동그라미 21개 그렸다 치자. 됐습니까? The first team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 더를 붙임으로써 이 숫자가 몇이 돼버리는 거야? 더를 썼기 때문에 숫자로 이걸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된 거다? 20 teams waited at different points가 되는 거죠. 더를 썼기 때문에 20 teams가 되는 거죠. 몇 팀 참가했는데? 21팀 참가했는데 몇 팀 얘기했어? 한 팀 얘기했죠? 네. 그러면 남은 거 싹 다 합쳐야지 몇이 되는 거야? 20. 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뭘 써야 된다? 더를 써야 된다고요. 너는 학습지 할 때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렸구나. 내가 학습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어? 학습지 하는 애들 보면 선생님이 맞지 그러면 어? 그렇지 하고 있으면 애들은 네 이러고 수업 시간은 끝나요. 애들이 뇌를 안 써.
어? 참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여기 더가 없으면 이게 몇이 될지 모른다. 어? 내가 이런 얘기 안 했나요? 뭐 one the other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어? one another the other 안 했나요? 어? one another the other 해서 했죠. 그 다음에 모두 했다. some others도 했고요. some others도 했고요. 더 없는 others도 했고요. 그 다음에 some the others도 했었어. 더가 붙었기 때문에 남은 것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되는 거다. 그래서 더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and 20 teams waited. 더가 붙었기 때문에 애초에 21팀 참가했고 첫 팀이 출발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 싹 다 합쳐서 20팀인데 싹 다 합쳐서 다 얘기하니까 더를 꼭 붙여야 된다고요. The other teams고요. Waited at different points. 전치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20이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뒤에 이, 여기에 그냥 th가 없는 20가 오면 팀은 못 오고 teams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있으니까 수번째 팀은 몇 팀이야? 20번째 팀은 몇 팀이 있냐고요? 한 팀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단수가 와야 되겠죠.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모르겠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20번째 팀의 드라이버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just before the rest 팀인 거죠. 그쵸? 그거는 뭐였다? The driver of the just before the last team. 됐습니까? 마지막 팀 바로 앞. 그러니까 저 뒤에 보면은 뭔 내용이 나오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뒤에 저 얘기 하려고 20번째 팀이라는 얘기 여기 깔아놓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럼 전치사 챙기시고요. 그의 팀에서 가장 힘센 게는 발토였고 so 그래서죠. 얘 꼴도 보기 싫으면 여기다 because 쓰면 되겠죠. Because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he made Balto his lead dog. He made Balto his lead dog. 1, 2, 3, 4, 5 하면 뭐예요? 얘는 G라고 써두시고요. 왜 G라고 쓰는 거예요? 건어니까. 건어 메이드 발토 히스 리드 노. 그래서 1, 2, 3, 4, 5 하면 뭐예요? 5-1이죠. So! 5형식은 맨날 so 듣죠, 뭐, 여러분들. So! 워즈 his lead dog. 됐습니까? 무슨, 뭐, make a 어떤 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여기 도대체 어떤이 어딨습니까? 됐습니까? call a b 하고 똑같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make의 다양한 의미, get의 다양한 의미, take의 다양한 의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됐습니까? 됐죠? 뭐를 뭐로 삼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발토를 그의 이끌이개로 삼았습니다. 오케이, 5-1입니다. call AB 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when Gunner got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여기에 got도 나오죠. 됐습니까? 이 got의 뜻은 얻다, 구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get very sick 할 때, got very sick 할 때는 점점 변한다 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 snow was so heavy that 그래서 대시 무슨 뜻이다? 눈이 매우 심했다. 그래서 건어는 볼 수가 없었다. 자신의 손조차도. 됐습니까? 손도 안 보여. 내 손도 안 보일 지경이었다. 그래서 자, 요 문장에 17번 문장에 있는 걸 16번 문장에다 적용해 볼까요? 발토 was 더
strongest that he made Balto his lead dog이 되겠죠? 그쵸? 이 문장에 있는 문법을 여기다 적용시켜 달라니까. so 앞에 여기 원인이죠. 여기 결과죠. 여기에 여기까지가 원인이죠. 여기 결과죠. 그러니까 Balto was so strong that he made Balto his lead dog. 거의 똑같은 의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거꾸로 16번 문장에 있는 문법을 17번에다 적용해줘. 자, 이 부분은 귀찮으니까, 지금 설명할 때 귀찮으니까 빼버리고요. 16번에 있는 문법을 17번에다 적용하면 The snow was very heavy. So, Gunna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얘한테 일단 주목하죠. 그쵸? 주목했죠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The snow was so heavy that Gunna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하고 같은 표현은 The snow was too heavy. 어! 뭐? 그렇지! For Gunnar The snow was too heavy for Gunnar to see his own hands. 학교에서 했는 모양이네요? 아니면 기억 난 겁니까? 오우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문법 영어를 물어보면 또 기억은 안 나죠. 얘가 to 부정사죠. 이 to 부정사의 행동을 얘가 한다라고 지금 for 플러스 목적격 써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The snow was too heavy. 눈이 너무 심했어요. 누구로선 뭐하기에? For Gunnar로선 to see his own hands 하기에. 그래서 to see his own hands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외에도 뭐 요 부분에 heavy 꼴도 보기 싫고 나는 heavily를 꼭 써요 쓰고 싶다면 it snowed too heavily for Gunnar to see his own hands. 요런 형태도 가능하겠죠. It snowed too heavily. 너무 심하게 눈이 내렸었어요. 건어로선 손을 보기에. 그 외에도 because 쓴 버전도 있고요. because the snow was very heavy. 쉼표. Gunna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이런 것도 있고요. 뭐 because가 되면 because 대신에 since나 as를 쓴 버전도 있겠죠. because the snow was very heavy. Gunna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since the snow was very heavy, 뭐 as the snow was very heavy 이런 것들도 있겠죠. so가 들어간 문장도 있고요. the snow was very heavy, so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이게 요청이야, 허락이야, 무능력이야. 그래서 Gunnar was not able to see 인거죠. 됐습니까? Gunnar was not able to see his own hands죠. 됐습니까? That Gunnar was not able to see his own hands. 자, however 중요하다 했고요. 빈칸 문제라든지 이 문장 전체 삽입 문제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앞에 역경 나오고 이겨내는 게 나오기 때문에 Balto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Okay. 그래서 이 stay on the trail에 반대되는 표현은 뭐겠다? get lost 겠죠. 길을 잃다 get lost. 뭐 lose the trail도 괜찮네요. 됐습니까? lose the trail, get lost, stay on the trail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was able to를 could로 쓸 수 있다라는 거. Balto could stay on the trail. 그 다음에 when Gunnar and
his team이겠죠. 건어와 발토 그리고 다른 개들이 건너는 중 1번이죠. 현재 분사. 그래서 과거 진행형이었을 때 어떤 무엇을 뭐 당한 리버를 어는 행위를 얼리는 행위를 당한 리버니까 여기에는 ing형 형용사 여기는 입장 바뀐 어떤 시형 형용사 크로스의 형태가 왜 크로싱인지 freeze의 형태가 왜 frozen인지 발토 suddenly stopped 갑자기 멈췄다. 자, 10의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어울리는 건 뭐? 그때죠. 됐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at that time이라고 그랬고요. 다른 뜻으로서는 when 발토 suddenly stopped를 then으로 한 거죠. 발토가 갑자기 멈췄을 때, 그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절로 표현하면 when 발토 suddenly stopped, gonna saw the river ice cracking인 거죠. 됐습니까? When 발토 suddenly stopped, 발토가 갑자기 멈췄을 때, gonna saw. 그다음에 gonna saw the river ice cracking은 설명 많이 했었던 5-3의 시니까 saw는 이 형태밖에 안 되고요. cracking은 cracking도 되고 crack도 되겠죠. to crack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근데 크랙이 뭐 하다도 되고 뭐 하다도 된다 그랬더라. 뭐 크랙의 뜻도 몰라요? 설마? 갈라지다. 또 깨지다도 되고 깨뜨리다도 된다 했습니다. 지금 무슨 뜻으로 써요, ing야? 깨지다에 ing죠. 깨지고 있는 중인 river ice를 봤다. 됐습니까? 지금 어디 위에 있는 상황인데? 얼음 위에 있는 frozen river 위에 있는 상황인데 river ice가 cracking 하고 있는 중이면 당연히 emergency 상황인 거죠. 그렇죠? emergency 뭐? 위기. 됐습니까? very dangerous situation이 발생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전체 팀이 세이브를 한 거야? 전체 팀이 세이브를 당한 거야? 그쵸. 세이브를 당했죠. 그래서 뭐? 수동태 표현이죠. 수동태 표현이면 여기에 by the whole team was saved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원래는 여기가 좋은데 The whole team was saved by Balto. The whole team was saved by Balto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그럼 by Balto 했으니까 그것도 해주세요. 발토 뭐? Balto saved the whole team because he stopped just in time. 됐습니까? 지금 방금 뭐와 뭐를 왔다 갔다 한 거야? 와 능동태. 됐습니까? Balto saved the whole team. The whole team was saved by Balto. 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건 due to죠. 그렇죠? Due to Balto stopped just in time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럼요, as나 since 됐습니까? As Balto stopped just in time. Since Balto stopped just in time. 그럼 여러분들은 as의 세 가지 뜻, since의 두 가지 뜻은 아시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에 딱 맞춰서 라는 표현은 뭐다? Just in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Balto and gonna reach it. 그래서 reach는 go 갔다, visit 갔다. 비짓 갔죠. 비짓 코리아 리치드 더 파이널 팀. 그 말은 여기에 전치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전치사 있으면 때려잡을 준비 됐죠. 됐습니까? 리치 인 구미야 리치 구미야.
리치 구미죠. 그래서 여기에 리치 그러면 리치들을 바꿔 쓸 수 있는 게 when Balto and Gunner arrived고요. 이거는 이제 the final team이니까 in까지 쓸 건 없고 arrived at the final team이겠죠. 리치드는 arrived at로 바꿔 쓸 수 있다. arrive는 visit 같아, go 같아. 오케이, 되게 오래 걸리네 오늘. 전치사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은 얘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리치는 타동사라고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뭐 비짓 같니 고 같니 라는 거 정식 문법 명칭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비짓 같니 고 같니 이거 따지는 걸 정식 문법 명칭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이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전치사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넣으면 안 되는 애들이란 얘기입니다. Marry me야, marry with me야 같은 애들 됐습니까? 이제 전치사 있으면 때려잡으시고요. Arrived를 썼다면 when Balto and Gunner arrived at the final team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they were sleeping. they 지칭찾기에는 the final team was sleeping인 거죠. 마지막 팀은 전부 다 꿀잠 자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건어가 이렇게 코에다가 이제 손을 이렇게 갖다 대봤더니 뭐는 하는데? 숨 쉬는데. 이렇게 했더니 아, 마! 됐습니까? 난 더 잘 거야. 됐습니까?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Gunner told Balto to continue on. 5-3의 A니까 이번엔 반드시 to 부정사 와야 되는 거. 됐습니까? Gunner가 발토에게 계속 가라고 말했다. 근데 Gunner가 발토에게 계속 가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Gunner가 발토에게 계속 가라고 시켰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여기는 투두야 이따구로 외우고 있다가 여기다가 건어 메이드라든지 여기에 헤드 같은 거 오면 그때는 여기에 continue on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 아까 전에 퍼지는 것을 계속하다가 뭐였더라? keep spreading이었죠. 그러면 가는 것을 계속하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keep going이 와도 되겠죠. Gunner told Balto to keep going. 여기에는 to do가 와야 되고 keep은 뭐뭐 하는 것 자리에 enjoy처럼 ing만 가지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콤콤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날짜가 아이디타 로드 트레일 슬레드 레이스는 언제 얼리 말치인데 이 실제 사건은 1월 27일입니다. On January 27th 첫 팀이 출발했고요. 나머지 20팀이 싹 다 다른 각각 다른 지점에서 기다렸으니까 더 꼭 붙어 있어야 된다. And the other teams waited where? At different points. 됐습니까? 공평하게 거리로 나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Gunner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20번째 the right before the last team이라 했어. 마지막 팀 바로 전 팀이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팀 자고 있으니까 지가 간 거고요. 됐습니까? 19번째 팀이었으면 얘들 죽었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다행히 20번째 팀이니까. 됐습니까? 19번째 팀이었으면 뭐 깨웠겠죠? 난 도저히 안 돼 뭐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정보, 마지막 팀에서 한 팀 전 직전이었어. 20번째 21팀 참가했고 건어는 20번째 팀의 드라이버였고요. The Strong Dog 리드독이 소개합니다. 이름은 발토입니다. 개 이름이고요. 사람 아닙니다. 니네 학교 애들 중에서 틀림없이 발토가 사람인지 아직 알고 있는 애들 있을 거야. 됐습니까? 야, 발토 사람이지 그러면 어 그래 사람이지 이런 애들 있다니까. 틀림없이 있지 그치 친구들 중에. 없어? 건어가 겐지 아는 애도 있다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됐습니까? The strongest dog. 그 다음 전치사 on. 그의 팀에서 모더 팀.
on the team 하듯이 on his team입니다. 전치사 아까 전에 날짜 얘기할 때 on 나오더니 그의 팀에서 할 때도 on his team.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원인 so Connor made Balto his lead dog. So Balto was his Connor's lead dog. 됐습니까? 5-1 문장. 그래서 마침내 약을 구했을 때 눈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로 이걸 보고 뭐치 앞도 안 보인다 그래? 한치 앞도 안 보인다 그러죠. 됐습니까? 다 하셨으면 가시고요. 자네는 오늘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했어? 통문장까지 했다? 본문? 혹시 대아파트 통문장 한 건 아니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자 이게 역경이라 해도 눈이 심해가지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거. 그래서 그러나 발토는 stay on the trail 통째로 외우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stay on the trail was able to 썼습니다. could 쓸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역경 1입니다. 됐습니까? 역경 순서대로 얘기하면 네, 16번 문장은 뭐 발토가 리드독이 되는 이유가 나온 게 16번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장은 예, 폭설로 인한 어려움 됐습니까? 그리고 however 그 다음 문장 이어서 폭설을 이겨낸다는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경이 나오고 첫 번째 역경은 heavy snow 때문에 발생한 역경이었고 발토의 발군의 실력으로 이겨낸다는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경은 뭐 할 뻔했다?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발토 suddenly stopped 됐다. 그러니까 귀는 뭐가 발달했으니까 후각이 발달해서 이렇게 한 거죠? 아니요. 그럼요? 그렇죠. 청각이 발달해서 저 멀리서 깨지고 있는 소리가 사람보다 먼저 들렸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때 저 깨지고 있는 걸 본 거죠. 깨지고 있는 중인 River Ice. 이거의 주요 표현은 5-3의 C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내용이냐? 전체 팀이 구원받았다는 거. 목숨을 부지했다는 거. 그래서 왜라? 발토가 제때 Just in time. 뭐라고요? Time에 stopped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긴 누가 다가 나오기 때문에 because of 못 쓰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경이 나오죠? 여기 이런 걸 보고 뭐라 해? 인재라 그러죠. 인재. 그렇죠? 인재가 뭐야? 사람이 원인이 돼서 생긴 재난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천재였어. 천재. 됐습니까? 너 천재다 할 때 그 천재 말고요. 됐습니까? 천재지변 할 때 천재죠. 헤비 스노우 때문에, 그 다음에 언강이 놓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인재. 이 새끼들 자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when 발토 앤 건너 리치드 더 파이널 팀 they were sleeping. 그래서 에이씨 계속 가자. 됐습니까? 23번 문장 발토에게 계속 가라고 시키진 않았고요. 말한 거. 됐습니까? 오케이. 오 민준이 표정이 왜 저렇지? 오, 이번엔 제대로 하고 말테다라는 표정이죠. 자 웬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3월 초죠? 네. 그렇죠. 이런 거 제발 구분하라고. 언제? 1월 27일 날 누가 다가 나옵니까? 더 첫 팀이 뭐 했다? 출발했다 떠났다. 그리고 나머지 싹 다니까 뭐가 꼭 있어야 된다 했죠. 싹 다 다른 팀들이 뭐 했다 기다렸죠. 어디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서.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On January 27th. 누가 다? Left. And the others가 뭐 했다? The other teams waited where? Point? 됐습니까? On January 27th, the first team left and the others waited at different point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 차례냐? 소개하는 거죠. 몇, 이제 누가 몰이 꾸린 팀 소개한다? 건어가 몰이 꾸린 팀 소개합니다. 몇 번째 드라이버란 얘기하죠. 몇 번째 드라이버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건어 워즈로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 다, 건어 워즈 더 드라이버
에헤이 전치사 안 넣네. 오브. 이 숫자 나타내는 말도 최상급처럼 뭐 좋아하죠? Of the 20th team. 아따 씨. 그렇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중1들 수업하는 기분이야. 중1들 수업하면 어떤 기분 드냐? 그 이제 뭐야? 이 소놈의 새끼한테 내가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죠? 아, 진짜 말 안 듣고 막 저쪽에 물 있다는데 막 지 맘대로 막 가요. 막. 막, 그, 막, 목에다가, 줄 해가지고, 막, 질질 끌고 가야 되고, 막, 아, 피곤해, 막. 여러분, 딱 그 모양이지,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발토 얘기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뭐의, 뭐가, 그의 팀에서 가장 힘센 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고, 전시사 뭐 하나 넣어야 되죠? 그의 팀에서 가장 힘센 게는 누구였다? 발토였다, 였었다.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5-1 나오죠? 그렇죠? 그는, 삼았죠. 삶은 게 아니고요. 걔를 삶으면 안 되고 삼았죠. 뭐를? 발토를 뭐로 삼았습니까? 그의 리드 도구로 삼았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더 The strongest dog was Balto. On his team was Balto. It was Balto. 그렇지. So he made what? What? His lead dog, hit the lead dog,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전치사. 오늘 전치사는 안 외우기로 하셨나봐요. 됐습니까? 모더 팀, 팀 하듯이 on his team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첫 번째 역경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냐 하면 약을 마침내 얻게 됐을 때죠. 됐습니까? 마침내 약을 얻게 됐을 때, 뭐가 원인 돼갖고, 눈이 너무 심한 게 원이 돼서 그래서 누구는 뭐도 못했어요. 건어는 자기 손도 볼 수가 없었다 할 차례죠. 그래서 언제 when 건어엔 발토 어찌 finally got the medicine when 건어엔 발토 finally got the medicine 누구 또 그래서 The snow was so heavy, 그래서 that Connor could not see what he saw. Okay.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어떡하겠어. 자, 그 다음 문장은 뭐 빈칸 문제도 나올 수 있다 했고요. 문장 삽입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랬고요. 통째로 뭘 외우자고도 했습니다. 통째로 외우자 한 건 뭐였죠?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 통째로 외우자 했죠? 그게 뭐였어요? Stay on the trail. 뭐? 그리고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 마음이 공, 뭐 집에 곰탕 불 켜놓고 왔어? 어?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 아이고야. However! 역경을, 지금 역경을 얘기하고, 역경 이겨내는 거니까, however 너무 딱 좋다 그랬죠? 보고 나도 하겠다. Balto could stay on the trail.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역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역경은 어떤 내용 나올 차례야? 얼음 갈라져갖고 빠져 죽을 뻔했는데 발토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합니다. 뭐 하는 중이었을 때죠. 그쵸? 뭐 하는 중이었는데. 강을 건너는 중이었어. 누가 어찌 뭐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When they crossing the. 와, when they crossing 이렇게도 문장 표현이 되는구나. When they are crossing the
오케이. 리버 명사인데 막 그냥 쓰냐?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처음 얘기하는 리버 얘기다. 리버 셀 수 있다. 그 다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시작은 그냥 한 단어로 됐습니까? 원래는 길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길게 몇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냐? 길게 네 단어로 할걸. 지금 세 단어 보이니까, 그치? 지금 세 단어 보이잖아. 그쵸? 그럼 다음 이제 한 단어로 뭔가를 시작하는데 그거 원래는 네 단어로 표현해야 될거 한 단어로 표현한 거죠? 그쵸? 그 네 단어가 뭔데? 그게 네 단어냐? 그 한 단어는 then이고요. 그 네 단어는 뭔데? At that time이 네 단어냐? 지금 세 단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 네 단어가 뭔데? 됐습니까? 그때 발토가 갑자기 멈췄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봤죠? 누가 봤는데? 응? 발토가 봤어? 건어가 봤죠? 건어가 발토를 봤죠? 그러면 우리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갈라지고 있는 리버 아이스를 봤죠. 강 얼음을 봤죠. 아따 진짜. 오케이. 언제? 댄. 누가 다? 건었어. 왓? 리버 아이스 크래킹. 됐습니까? 크래킹 하고 있는 중인 더 리버 아이스를 봤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누가 다로 시작하는 거야? 누가다? 전체 팀이 구원 받았죠. 누가 다 때문이죠. 누가 다 때문에.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누가 다 때문. 누가 다 때문입니까? 발토가 멈췄기 때문이죠. 언제 멈췄기 때문입니까? 딱 제때. 준비됐습니까? 전체 팀이 구원 받았습니다. The whole team was saved. Why? Stopped. 됐습니까? 이 문장을 발토로 시작하면 발토 saved the whole team because he stopped just in tim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두 번째 고란이고요. 이제 세 번째 인재 얘기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비짓 같은지 고 같은지 물어봤던 것 같고요.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무슨 팀에 도착했을 때입니까? 마지막 팀에 도착했을 때 걔들은 중이었다. 준비됐습니까? 언제? When, 발토, and the last team. They were sleeping.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5-3의 A를 써야죠. 이 꼬라지를 보고 야, 발토야, 이러자 라고 뭐 했었다? 말했었다가 나올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Whom? 발토, what? To continue.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많이 했는데 혀가 꼬였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심화학습. 오케이,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When? On January 27th. 누가 다? The whole team left. And? The others 가? Waited 했죠? Where? At different poi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팀 소개합니다. 이제 주인공들 나옵니다. 그래서 Donna was the driver. Driver인데 어떤 driver? Of the 20th
팀. 됐습니까? 20번째 팀은 한 팀이죠. 전치사 of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가 뭐였다 할 차례죠. 그래서 이게 원리죠. So he made whom? 발토 what? His name. 그래서 he에 밑줄 걸었으니까 he 밑에다가 뭐라고 쓸까? G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B라고 쓰면 안 되겠죠. 자기가 셀프로 임명해. B면. 내가 나를 리드독으로 임명하노라. 발토 메이드 힘셀프 더 리드독. 코너 메이드 발토 히스 리드독. 자, 약을 마침내 얻게 됐을 때 뭐가 원인 돼갖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할 차례죠. 그래서 언제 What? The medicine. Got the medicine. M만 쓰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누가 다? So heavy. That 그래서 that. Bangona and Barto finally got the medicine. The snow was so heavy that Conno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하고 눈 보이죠? 아주 소박하지만.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the snow was too heavy for Connor to see his own hands. The snow was too heavy for Connor to see his own hands.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움, 폭설로 어려움이고 그 다음 문장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접속 부사는 however, 그러나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멀티가 되네요. 발토 could stay on the trail. However, 발토 could stay on the trail.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경입니다. 막 얼음 깨져갖고 죽을 뻔한 거. 그래서 when they were crossing what? Frozen. 예사 리버가 아니죠. Frozen River. 발토 suddenly stopped. going. 그렇죠. 오케이. 멀티 되는 거. 있을 리가 없고요. 특히 투고는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좀 얘기해 주세요. Balto suddenly stopped going. 갑자기 가는 것을 멈췄다. 가기를 멈췄다. 닭다리다. 먹과자. 오케이. 그래서 Then, Connor saw what? The river ice cracking. Okay, 멀티 되는 거. 그렇죠, at that moment. 뭔 뜻이겠다? 그 순간. 지금 아까 그 순간 이 말이죠. At that moment. 그 다음에 또 멀티되는 거 하나 더 있죠. 그 Gonna saw the river ice crack. To crack은 안 되는 거 아시겠죠. 5-3의 C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발토한테 한턱 쏴야죠. 누가 한턱 써야 돼? 더 홀 팀이 한턱 써야죠. 그래서
가즈 발토 stopped when just in time. The whole team was saved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멀티 대주 since as. Okay, 그 다음에 이제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또 when which is the final team. They were sleeping. Well, Balto and Gunnar reached the final team. Reached the final team. They were sleeping. 멀티 대주 21st team.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The last team도 되겠죠. The last team. The 21st team. 몇 팀 참가했으니까 그러니까 몇 번째면 마지막이다. 번째면 마지막이죠. 멀티 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오케이. When Balto and Gunnar arrived at the final team, arrived at the last team, they were sleeping. 에휴, 그냥 우리가 하자. 그냥 우리가 하자. Told whom? 발토가 할 행위? To continue on. 멀티. 될 리가 없죠. 5-3의 A인데. 됐습니까? to 부정사로 목적어 할 행동, to do의 형태로 목적어 할 행동 표현해야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문법적인 건 거의 다 뭐 어려운 거 지나갔습니다. 24, 25, 26, 27 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모든 역경을 잊고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Here'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Gunnar. 약이 여기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라고 Gunnar가 외쳤죠. 발토가 외치면 참 재밌었을 텐데.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On February 2nd. 누가 다? Gunna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in Rome. Where? In N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월 2일 며칠 날 시작했더라? 며칠 날 출발했더라? 11월 27일 날 시작했... 며칠 날 도착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27, 28, 29, 30... 31일 하나 많아. 31 해야 돼 말아야 돼? 31, 1, 2. 내가 방금 뭐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How long? 이라고 물어보면 오케이 A week. 그렇죠? 또는 7 days죠. 그래서 it took a week. 됐습니까? Okay. How long did it take to get the medicine이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어? How long did it take to get the medicine? 약 구하는데 며칠 걸렸니? 얼마나 오래 걸렸니? It took a week. 됐습니까? 자, 이 숫자도 뭔가 또 구분해야 되죠. 그렇죠? 이 숫자는 저 앞에 나왔던 뭐랑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More than 2 weeks랑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숫자가 비슷한 거를 설명하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어떨 때는 대략 80이었다가 어떨 때는 21이었다가 어떨 때는 1973년이고 어떨 때는 1925년이고 어떨 때는 매년마다고 됐습니까? 어떨 때는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2주 이상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일주일 걸리고 막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2주 이상 걸리는 건 한 팀이 가는 거죠. 이거는 2주 이상 걸리는 건 한 팀이 1800 어디부터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더라?
출발해서 놈까지 가는 거니까 한 팀이 가는 거니까 더 오래 걸리는 거고 이걸 얘들을 릴레이 했으니까 왜 릴레이 했습니까? 느긋하게 그만큼 더 급하니까 그렇죠? 빨리 해야 되니까 릴레이를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떨 때는 뭐 3월 초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1월 27일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2월 1일이라 그랬다가 됐습니까? 2월 2일 날 뭔 일이 있었고 1월 27일 날 언제 무슨 일, 몇 년도 1월 27일 날인지 이런 것들. 1925년이었나 3년이나 그죠? 25년이었던 것 같네. 구분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own was saved. The town. 그 동네가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로 시작하네요. 이번에는 누가 다. This heart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d. How often? Every year. 오케이. By what? By the Iditarod Road Race, the biggest sled race in the world.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는 이제는 뭐 되고 있다? 기념되고 있다. 뭐, how often? 매년마다. 누구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썰매 대회인 아이디타로드 레이스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광팬이 칠할 거는 뭐 특별하게 안 보이고요. 뭐, on,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arrived in. 한 단어로 바꿀 줄 알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야 되는 이유는 알 거고요. 도타운 지우고 이 자리에 한 단어 뭘 넣을 수 있는지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왜 이 형태라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왜 heart warmed 하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번엔 또 거꾸로 ing가 아니고 왜 ed형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바이가 왜 왔는지 이 쉼표는 예사 쉼표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2월 2일 날 이라는 표현 뭐다? on February 2nd arrived in 대신에 reached. 그래서 얘는 비집 같고 얘는 고 같다고요. gone and steam finally reached the norm. 그 다음에 the town을 한 단어로 하면 놈이죠. 여기에 encourage 있으면 미쳤나 하시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이유는 놈이 town이 save를 한 거야? save 받은 거야? 그래서 수동 관계죠. 됐습니까? 구원받았다. 구조되었다. 이렇게 약이 도착해서 아이들이 점점 got very sick 해진 거죠? 그러면요. got very healthy 해졌겠죠. recover 했겠죠. 회복했겠죠. heartwarmed 하면 안 되고 heartwarming 해야 되는 이유는 heartwarming 하는 일이 뭔데? 스토리를 꾸며주고 있는데 스토리가 가슴 따뜻함을 느껴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ing형이죠. interesting 스토리를 읽고 interested 되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now celebrated. is celebrated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수능태라고 하는데 celebrate의 뜻이 뭐니까? 기념하다니까. heartwarming 스토리가 기념을 하겠어? 기념되겠어? 그렇죠. 여기랑 똑같은 이유로 됐습니까? 여기도 수동태. 시제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 이거는 팩트니까 여긴 현재 시제 수동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격의 쉼표니까 뭐 in 뭐 라고 해석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썰매 대회인 아이디털 로드 레이스에 의하여 매년마다 기념되어진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봅시다. 여기 약이 있습니다. Here is the medicine, shouted Gunner. Doctor, here i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Gunn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문장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아 미안합니다. 저, 아 이것도 수동태네요. 그래서 언제? Second, 누가 다? Gunner and his team finally, 비집 같은 애 나옵니다. 비집 같은 애 나옵니다. Reached norm.
됐습니까? Arrived 나왔으니까 arrived in Nome. 그 다음에 더 was sav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 문장 나옵니다. 됐습니까?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기념 당합니다. 이제는 언제마다? 매년마다 언제? 3월 초에. 됐습니까? 뭐인 뭐에 의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this story is now celebrated every year by the Itarod sled race the biggest sled dog race motor world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화 여기 양이 있어요 라고 발토가 소리를 지르네요. Here's the medicine, shouted Connor.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On February 2nd. 누가 다? Conno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in Nome, reached Nome. The town was saved, rescued. 그래서 어떤 무엇이 this heart warming story가 당하죠. 이번엔 is now celebrated. How often? By what? By the Iditarod race, the 왜 자꾸 wildest래? 가장 야생적이야? The biggest sled dog race motor world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험은 12일 남았고요. 도나! 네. 이번에는 끝까지 다 치셨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습 하시고요. 워크북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보강을 좀 해야 되는데 주 중에는 시간 되게 어렵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일요일 가능해요. 일요일 가능하고 또 토요일 오케이. 뭐라고 얘기할지 좀 고민했죠. 언제 된다고 안녕히 계세요. 우리 학생들은 안 그래도 참 다행이야. 착해. 그치?